예, 안녕하세요. 가을이 오빠 왔다. 지랄하고 있네. 내가 너 같은 오빠를 언제 뒀을까? 나오자마자 역부터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는 안 보이시더니 나는 간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노래도 아직 안 했는데. 어이구, 세상에. 나 아직 진짜 사람 없이 밤만 되면 어디서 이렇게 다 나오시는지 몰라. 저 나왔으니까 노래하느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에 와가지고, 저 경기도권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연해보긴 처음입니다. 근데 너무 반갑고, 정도 많으시고, 물건을 너무 잘 사주셔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있다고도 했습니다. 감사드려요. 이 동네 분이신가요? 이 근처에?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힘드셨어요? 아씨. 앞으로 흔들기만 해봐. 아니, 색깔도 어떻게 똑같이 노란 걸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깜짝 놀랐네. 여러분, 의정부에서 왔어요. 예? 의정부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잖아. 의정부에서 오셨어요? 저 보시려고? 아유, 감사드려요. 나 품은 팀이야, 완전히. 제 팬이세요? 예. 그럼 뭔 노래 하나 해드릴까? 네? 뭔 노래 해드려? 저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어정분이래요. 예. 아까 헛걸음 했잖아. 예? 아니야. 있을 때 잘해? 오케이, 바디. 있을 때 잘해, 원하시니까 그거 하나 해드리자. 뭐 나오겠지, 의정부에서 나보려고 여기까지. 오케이, 바디.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내 차가요, 그거 오늘 운전이라고 차. 아, 차 할까요? 있어요? 예? 그럼 부자시네. 돈 많겠다. 그럼 차 갖고 왔으니까. 이거 앞으로 돈이 많은데. 네. 요거를 수술을 해야 돼. 수술 물어볼까 안 그러지. 내가 언제 그런 거 물어봤는가. 돈 많냐고 물어볼게. 시작되면 그냥 찍죠. 여기 식구금이 애들이 있는 거. 여봐요, 여기 이렇게 설정한 애들이니 그 시작되면 그냥 하고 있어. 아이고. 어차피 고장나서. 고장난 건 직구석 가서 얘기하고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 그쪽이 더 중요한 거지.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네. 왜냐면 나는 원래 관심이 없어요. 아,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몇 점씩 때려치고. 아, 웃자고 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지. 술 한잔 했어요? 아니. 딱 술 먹은 상태네, 상태가. 아니, 갔어. 어떻게 마이크도 나보다 말이 더 많아. 얼굴도 엊그제가 얼굴도 하고 또 방댕이. 싫어! 있을 때 잘해. 빨리 틀어. 가자. 아!
혹시 사진 찍고 싶으신 분 계시면 이렇게 나와서 주시고 찍어도 됩니다. 예? 그렇지, 아까도 주셨지요, 뒤로 오셔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뭔 춤이 나와가지고, 뭐, 요상스러운 춤을 추고 난리요, 세상에. 저런 춤은 안 봐도 되는데, 우리 애들 눈 막고 있어. 예? 저런 거 배우면 못 써. 절대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애들 여기 좀 말라 그러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세상에, 의정부 사람들 다 그런가? 의정부 스타로 앞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정부 스타일 같은 소리하고 적과자님. 여기가 인천이니 의정부예요? 아니, 인천에도 앞으로 차린다고, 2019년도. 의정부에서 인천 오면 안 돼. 왜냐면 인천 사람들 너무 맑고 깨끗한데 저런 사람이 물들여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다가 전집 다 끊겨버렸으면 좋겠네. 아, 차 갖고 왔다겠구나. 나도 경험할까? 뭐 주면 돼? 배추한복이 주면. 네, 배추한복이 주세요. 뚝복이 나왔네? 두 개 줘야지. 옆에 나온 거. 아, 남자가 뽑았으면, 칼 뽑았으면 이제 찔러야지. 아까 그 미스터리한테 그거 잘해줬잖아. 에이구, 진짜.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먹고 왔다길래 난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 지갑에 2만원 딱 들었구만. 이따가 만원어치 비누 사갖고 가면 딱 그걸로 땡기거든요. 아, 언니랑 같이 오셨어요? 부부예요? 아, 죄송합니다. 예, 혹시 또. 예. 아니요? 그럼 내가 왜 그냥 물어봤냐면은. 뭐 해드릴까요? 홍도에 울지 마라. 이렇게 딱 돈을 주시고 홍도에 울지 마라. 예,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스피드 올려서. 예. 홍도에 울지 마라. 준비됐으면 홍도에 울지 마라. 차렷. 경례. 배운 집 자신 맺기로. 경례. 누가 붙였지 않구나 보다 보다. 정확한 내 팬이처럼 서 있네. 세상에. 네, 빨간색 수건 이거 갖고 가지 말아요. 그 돈 비싸게 주고 한 거니까. 알았어, 일단 줄게요. 걱정 마. 또 언제 생겨갖고. 하여튼 변죽도 좋아, 사람이. 어떻게 또 금방 와서 치는지 않고 저거 서 있냐.
고맙습니다. 잘해요. 들으실만 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어머나 이거 어떡해. 내가 너한테 인사를 한번 할게. 고맙습니다. 여기 보도록, 여기는 이모꺼요. 네가 올라오면 네가 건지 내가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은 조금 더 커서 와잉. 그때 내가 시켜, 아 사진 찍고 싶어. 일로 와, 일로 와. 그럼 와, 와 올라도 돼. 근데 있잖아, 거지가 뭐 좋다고 올라 사진 찍으려고 그러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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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봐. 엄마 봐. 좀 더 커려고 와. 그때 내가 점수 시켜줄게. 근데 너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하면 여기 못 오는데, 공부를 못 해야 되는데. 잘해? 잘하면 잘하지 왜 이러고 있어? 나 덤비냐 하지 마. 이거는 공부 못해 꼬라지가 이렇게 됐어. 공부 잘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커. 일단 공부하기 싫으면 그때 와. 이모가 열 점수 시켜줄게. 알았지? 응.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분 있으면 신청하세요.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분 있으면 신청하셔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또 듣고 싶은데 혹시 제가 돈 달라고 할까봐 이렇게 망설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보약 같은 친구님 그렇게 주시면서 시키시면 제가 당연히 해드리죠. 보약 같은 친구 하나 찍어라. 듣기 어려서. 왜냐면 저는 물건을 진짜 안 팔아요. 생긴 거 보세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겼고 내가 입가 3,000원짜리 내가 목숨 걸 것 같아요. 이거 안 팔아도 저는 먹고 삽니다. 집에 재산이 엄청 많아요. 할 일 없어서 몇 장 사와서 있는 거예요. 진짜로 빚만 한 1억 있네. 에이, 그래요. 공부 못할 게 있구나. 내가 못할 때 그렇지. 이게 삶의 체험 현장이야. 잘 봐봐. 이거 다 봐봐요. 꼬라지 봐봐. 어디 공부 다 잘하게 생겼나요? 이 못 해갖고 이렇게 된 거요. 세상에. 봐봐요. 나이 먹었고 이거 할 짓이냐? 못할 짓이요. 근데 뭐시라고? 둘이 싸워? 이거 봐. 이거 싸우잖아. 응? 이게 서 그래요. 넌 젊다. 네 꼬라지를 봐라. 젊은 놈 뭐할 것이냐. 저 남자예요. 남자가 저렇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응. 응. 그래요. 가자. 보약 같은 친구. 사랑은 좋은 친구였어.
앞으로 봐서 질문해. 가을이라고 나오고. 아따 어디까지 말이 많구만. 야, 역 갔다가 저 오라버니 좀 막으라. 네? 자리가 없어? 의자. 자리 좀 땡겨달라고. 아. 아가씨. 예? 감차. 감차. 옆에 옆에. 이상해. 고맙습니다. 오, 여기 통로가 없으시다고 조금 앞으로 땡겨서 들어오세요. 네. 뒤에서 장사하시는데 통로가 없으시다. 의자 없어? 우리 뒤에? 의자 깔아주면 안 돼, 의자처럼? 다 나갔어? 이야, 이거 웬 일이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보기 처음에. 네. 감사드립니다. 이쪽 올리고 앉으세요. 박스라도 뭐 빈박스 없어? 깔고 앉으시게? 없어? 다 깔았어? 네. 의자 있는 거 다 꺼내와서 깔아드려. 네. 네, 남자는 말하면 또 여기 신청하셔갖고 중간에 또 하나 또 해왔으니까 엄청 그거 어려운 노래인데. 네. 남자는 말하면 다 하나 하고 신나는 걸로 가득하자. 등 붙이고 붙이고 오늘. 예? 아, 밤차? 그래, 밤차부터 하고 남자는 말합니다. 갑시다, 그럼. 돈 준 사람이 먼저 해지. 가, 밤차, 유정이 씨의 밤차. 좋다! 박수 치면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도 엿을 많이 먹어갖고
요새 힘에 의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진짜 내가 80살이 맞아요. 예, 돈 벌라고 좀 고쳐서 그래요. 올겨울엔 좀 더 고치려고 이제. 예. 내가 다 반말을 쓸까? 보니까 다 내 동생 같은데. 안 된가 해보라. 예. 또 노래한 거, 신청한 거. 네? 예? 저 뒤에 뭐요? 아, 어디 갔더라? 엄마 이거 누구 모자예요? 세상에 몇 장씩 구경하려고 모자를 버려버리네. 여 뒤에 언니 숨 넘어가게 생겼다. 동포들한 거 보고 세상에. 어머 저 뒤에 언니 숨 넘어가. 어머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네? 아이고 바쁘다. 고맙습니다. 예? 남자는 말합니다. 찍었어? 뭐 아무도 없네. 명실에 남자는 말합니다. 잔자는 말 하고 숨 좀. 근데 근육이 엄청 어려운데 어저께 하루 쉬었더니 좋더니 또 이제 오늘 오셔갖고 또 시키시거든요. 첫날부터 오셔갖고 어제 하루 딱 빠지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집구석 팔아보고 나왔어. 진짜로. 와, 근데 부장가 봐. 이 오빠도 데리고 가요. 왜요? 재밌다. 가자. 남자는 말합니다. 알았어. 조명 하나 꺼주고. 아뿐인 나의 여자요 상처 두
똥 쌀 뻔했네. 고생한다. 맞다, 이 노래 엄청 어렵소. 그러니까 모가지가 있다고 못 해버리지. 이런 거 시키고 다니고 앞으로 시키기만 해봐. 좀 쉬운 거 시키셔, 쉬운 거. 그냥 웃기려고 하더래요. 제가 똥 쏘셨어요. 혹시 시키실 분 있으면 빨리빨리 시키세요. 감사합니다. 네, 미운 산에 또 한번 출장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운 산에 하나 찍어주시오. 아이고. 로스, 일로 와. 그렇게 우리가 거지 같잖아. 덕질이 와보래. 왜 덕질이 오라고? 덕질을 줄까? 노래는 내가 했는데. 아니, 노래는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덕질을 주고 그래야? 나 치사해서 안 봐도 그런 거. 나도 자존심 있지. 내가 아무리 거지라지만 내가 그런 거. 이런 거 봐봐, 이놈. 오라버니 좀 들어서 뒷구리 맞고 있으시오. 나 준 게 아니니까. 저 오라버니만 못 보게 해라. 이쪽 보여서. 이렇게 피, 그 땅을 좀 뽁 쳐져가면서 하고 있는 게. 덕질이한테 주고. 미운 산에 가자. 이쪽 보여서.
아니 여기 저기 전등이 쌓고 잘 안 보여. 여기 이쪽으로 나도 떳떳하게 얘기를 해.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앵콜이에요? 저 주시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모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게 무엇이야, 돈 버는 게 발바닥이 아픈 게 뭐가 문제였어요? 이 언니, 이 언니 숨 넘어가는 생각이네. 핸드폰으로. 빨리 살려. 재리가 바쁘다. 어머, 천 원짜리네. 천 원짜리요. 잘 뽑아주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뭉태기를 줘보시오. 쫄딱쫄딱 주지만. 숨 너무 안 생겨요. 크게 얘기하시오. 나도 가 있을 텐데. 알았어. 대학교 사람, 추억의 소야고, 그 다음, 연모. 오빠는 돈 없는지 알고 있어. 찌그러져 있어. 아까 덕칠이 많아지고 웃는 거 알고 있네. 안경은 해 떨어지니까 언니들이 썰어서 끼고 있어. 저런 사람은 진짜 의심해야 됩니다. 이. 분명히 저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쓰리꾼이나 뭐, 지명 수배자나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해 떨어지니까 언니 아직까지 선글라스 끼고 저러고 있을까? 지나가지 말고 놀자. 지랄하 보이네. 나보다 나이 많어? 마오라 이모 내 동생이네? 내가 80서이니까? 근데 너한테 지랄하고 있다고 그러냐? 내가 생긴 거 이렇게 있어도 꼬라지 더러워. 이따가 봐. 너도 안 사기만 해봐. 너 목포에 사냐? 어디 사냐고? 목포? 지랄하고 있는데 내가 왜 목포 사냐? 아니 난 거기 전혀 상관없는데요. 저기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탈북했어. 여기 계신 분 다 알아요. 나 탈북한지. 목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제 터널을 잡기를 목포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게 말투가 이러는 거예요. 원래 나 탈북했어요. 탈북 가세요. 탈북 가서. 웃자 반소리예요. 어디가 없어. 죽자고 달려들면 안 돼요. 자 가자. 저기 추억의 소야고 A마이너로 해서 어째 그런 노래 시킬까. 여기 분위기 딱 줄게. 빵꾸 안 났어. 자갈이 많은데 빵꾸 안 났냐. 빵꾸나 많아. 사주부도 대박 좀 사고 있네. 뭘 다 주셨어. 가자. 추억의 소역 가고 조약돌 사람 가고 연모까지. 연모. 응. 신나게 때려. 그럼 추억의 소역 디스코로 갈까요? 응. 우리가 일부러 디스코로 안 간다. 온곡으로 가지. 가자. 추억의 소역. 박수 주시면서.
하지요. 못하는 노래가 없네. 아이고 이쁘게 생긴 것이 노래도 잘해 몸매도 지겨줘. 딱 한 가지 있다면 짤딸만하게 우리 엄마가 나는 쇼다리가 문제네. 몇 팔로 다닐 때 제일 힘들어요. 요 무지한 어머도 아니 다리가 짧아서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근데 난 절대로 옆 팔로 안 다니네. 다리가 짧아서. 뭐시라고? 술 한잔 해갖고. 예? 죄송해요. 어디요? 네. 예. 님은 뭐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 죽인 노래만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연모하고 님은 뭔 곳에 가고 도약불 선까지 가도록 합시다. 연모부터 할까? 내가 앞에서 주었습니다. 연모. 오늘 이렇게 어려운 노래만 시키고 그래. 목구멍 찢어지면. 근데 이쪽은 다 분위기가 좋은데 이쪽은 어디 딴 동네에서 하는가? 집구석에 우환이 있는가? 표정들이 그래 이러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뭐 팔까봐 그 막 눈을 막 빠짝빠짝하게 그래갖고 뭐 팔면 도망가려고 딱 뒤쪽 차량 빼놨어. 예? 괜찮아요. 박수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다니고. 박수 한번 해봐. 이쪽 어머 세상에 나 어쩌지 어쩌지 가자 돌아온다. 어머 너 2천 원 주냐? 오늘 돈이 다 떨어졌어? 내가 네 돈 받아도 쓸 거나 이거? 아니요 아니요 가면 안 되지. 기다, 내가 쇼다리라 너무 힘들어요 보셔요.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마워. 너 밤마다 돈 어째 사냐? 돈 그렇게 생겼어. 딱 봐봐 돈 그렇게 생겼어. 내가 볼 적에 아까 2만 원이 다요. 그 어지간히 그 소리 냈었네. 집구석 가면 제가 하지도 못하는 건데.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 됐네. 엄청 물 좋다. 오늘 세상에. 박수내게 저쪽 박수 이쪽 봐도. 시끄러! 돈 갖고 왔고 왔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나 지금 이쪽 사람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 하늘 망을 어떻게 나하고 안 나온 거 보려고. 이따 내가 팔면 사서 드실 거지요. 그만 안 가실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등짝에 땀이 쭉쭉 흘러요. 대답도 안 하고 표정도. 예? 그렇지 대답을 이렇게 이쁜 아가씨처럼 해야지. 세상에 뒤에 저 시크하고 서 있으면서 사천째 옆도 안 산 걸로 그냥 막 이렇게 있는데 자꾸 땡기네 그냥. 가자 연모. 연 하나에 3천원 2개 5천원이다 저런 물건은 안 팔아요. 하나씩만 구입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덕지 좀 빠져! 저요? 저지요? 오빠랑 오빠랑 일로 오시죠. 엿장사 시켜줄게. 저는 그거는 몰라요. 어차피 손에 들어온 돈은 내 거니까 모르는 거 몰라. 솔직히 해야지. 잠자는 공주가 누구 노래인데 그것이. 눈 떠갖고 있는데 왜 잠자는 공주? 신규 노래예요? 나 절대 잠 안 자요. 옆으로 해야 되니까. 공부 못하면 오라고 그랬잖아. 지금 너 공부 잘한다면서. 나 네가 말 시켜갖고 이모가 뭔 노래 시켰는지 치매가 걸려버렸다. 어째서? 니몸 본 것에. 그래요. 예? 아픈 사람이야? 아, 해드려야지요. 니몸 본 것에 하고. 이 노래 엄청 어려운데 큰일 났네. 가자! 니몸 본 것에. 자, 이거 끝나고 그럼 잠고 올려도 돼요? 잠고 치면서 노래 좀 하세요. 이따 올려줘. 사랑한다고
마지막 곡으로 조약돌 사랑 장구 올려주시오. 장구 한번 치면서 합시다. 이제 못해도 장구 치면서 해야지. 꿈쩍꿈쩍 해야 좋아하지. 조약돌 사랑 준비됐으면 갑시다 갑시다. 네 됐어. 스피드 올려서 세 개로 땡겨서 가지고 다시 시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파 준비됐으면 다 갑시다. 가도록 합시다.
싶은데. 박수! 아니, 아이고, 아이고, 3주를 전에 여자나 바람피게 정말 죽었네. 혹시 여기 나와서 이거 해볼 사람 안 계세요? 내가 돈 줄게. 네, 이거 꼽아. 누워, 누워. 아이고, 진짜, 진짜 죽겠네. 뭐 하나 팔고 싶은데, 팔아도 혹시 사주실래요? 안 사주실래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다 사람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좋아지냐 크게 하니까 놀래고 도망가시더라고. 그래서 조용조용히 하고 팔라고. 제가 아까 약속했죠. 저는 하루에 한 번만 판다고. 그것도 한 방에 팝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들하고 좀 틀려요. 저것들은 조그마하고 못 팔고 조그마하고 못 파는데 저는 한 시간 하고 한 방에 한 번만 팝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다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저희 식구가 돌아다니면은 집어가세요. 바구니에서 마음대로 많은 만 주고. 자, 갖고 나와봐. 자, 설명, 난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각설이 구경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똑똑하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가정에 필요하신 거니까 하나씩만 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먹고 살라고 하잖아요. 저는 공연료가 없습니다. 저희는 제가 직접 나와서 몸으로 뛰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쇼를 보여주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다 가정들이 있는 거니까 사실 분만 사세요. 안 사셔도 돼요. 근데 가지는 마세요. 나 주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드릴까?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가십시오. 예. 아, 제 팬분이신데, 깜짝 놀랐어요. 예. 저 설명을 않고, 저희가 뭐만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40분만 사세요. 안 사도 돼요. 그 딱 좋진 않습니다. 예. 우리 각설이가 파는 거. 요게 뭐냐면 행주비로 빨래비입니다. 하얀 옷은 더욱 하얗게 색깔 한 바퀴 저희 가족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하시고 구입 성공하겠습니다. 하나씩만 구입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팔아주시고, 예. 잠사에도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벌써 뭐 판다니까 뒤에 분들 다 통겼네.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많이 파주시고 감사합니다. 잠이 안 떠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쫄딱줄싹 주지 말고 한 방에 쏘시오. 아까 꽃바람 신청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안 했네. 꽃바람이? 유용님씨 꽃바람. 아, 이쪽 동네는 그래도 아까부터 그 우환이 있긴 있는데 도망을 안 가고 그들이 계시면 감사해요. 세상에. 어메어메 세상에 막 돈이 쏟아지네. 아이고 죽겠네. 이제 다 가실 분은 가셨으니까 가족 쪽이 뭔 일이 그러냐 한번 해보도록 하자. 김용림 씨의 꽃바람 준비됐으면 갑시다. 지략이야. 나보다 동생 같구만. 내가 아까 84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 까불고 있어.
아유 죽겠네. 뭐를 했어도 여러분을 꼬셔서 막 팔아먹을까 할까봐 걱정돼가지고 대답들 안 하시네. 저는 한 번만 받으시고 지금 팔았잖아요. 이제 안 팔아요. 어떡하면 좋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시키실 거 있으면 시키세요. 거지밥. 네. 거지밥. 네. 거지밥 시키자. 거지밥. 다섯 개 땡겨서 세포를 거지밥. 거지밥을 잘못 들으시면 거지밥으로 들려요. 거지밥. 그래서 거지밥을 신청하셨으니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식구도 다 어디 갔냐. 참고 치고 해야지. 심장대. 자 갑시다. 그리고 주연 좋다.
아미세 디스코 회사 세 템포 뜬다. 가자. 오늘 죽어볼 자 죽어보라. 에? 뭐 죽어? 어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아이고. 원하신 분. 장구 치워. 민기야 장구 치워. 기다리시죠. 기다려. 어떻게 멀리까지 가셨어? 바람 날라다니는데. 네. 뭐 해드릴까요? 네, 그냥.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분은 찍지 마시래요. 집에 가면 얼굴이 다 뽑힌다고. 네, 유튜브 찍지 말라시네. 저런 사람 반드시 찍어서 올려야 돼. 왜냐면 그래야 바람을 못 피지. 요즘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바람 피다, 바람 피도 괜찮다고 그러대. 근데 걸리지만 마셔. 걸리면 또 안 되니까. 네. 가자, 안미세. 디스코에서. 노래를 냈는데 CD처럼 뽑았다가 팔았는데 10장 팔리고 그 나머지는 싹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온게 여기 거지예요. 거지 여기 박사님을 잡았더니
인기가 이렇게 좋네. 막 저렇게 카메라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무명 갔을 때는 카메라 한 대도 안 오더만 거지하니까 막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거지 할 만해요. 네. 유튜브에 가을이 하고 치면은 탁 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뭐 시켰는지 잊어버렸어, 막 노래도. 아, 사랑의 밧줄. 아, 하트, 하트. 그럼 사랑의 밧줄 하고 하트, 하트 하자. 언니 죽었다, 아주. 앉아서 해볼까, 사랑의 밧줄. 자, 가자. 네. 가! 하고 척추를 잘라치고 저기서 딱 묶어놔야 돼, 저 뒤에다가. 그러니까 밧줄을 꽁꽁 묶어버려야 되는데 밧줄이 없네. 또 하트하트 신청하신 분. 에. 하트하트. 아, 그럼 신세계 노래를 또 하셔가지고. 에, 하트하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춤은 못 추지만 더 늦게 나타나니 정말 정말
맞고 동생들 앞에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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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니까 죽겠네. 집에서 안 가요? 집에들 안 가요? 가정들을 포기하셨나? 시간이 몇 시요? 어? 별로 안 됐네? 나 여태 뭐 했다냐? 예? 네? 너무 잘해요? 아이고. 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돈 벌 만큼 벌었으니 들어갈까? 아, 힘들어 죽겠네. 아, 또 뭐 시켰는데? 아, 시킨 거 없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좀 시키세요, 이제. 이쪽 내리치고. 나 찍어요? 사진 찍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찍어야지 표정을 이쁘겠죠, 없죠? 찍으셨어요? 동영상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남자의 눈물? 남자의 눈물이 뭐래요? 남자의 눈물이 누구 노래야? 현철의 남자의 눈물? 네, 디스코로. 도련님! 네, 도련님도 해드릴게요. 진짜, 어이가 참 반갑다. 가자. 가자. 땀이 흘려가지고 막 눈으로 돌아. 춤추자.
왜 가서 구걸을 해? 돈 좀 줘봐요. 에?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뭐 가서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 거기서 달라고 그냥 애들을 하고 있어. 나처럼 이렇게. 자, 협박을 해. 돈 달라고. 돈 좀 줘봐요. 돈 좀 줘봐. 돈 좀 줘봐 오빠 나도. 아 오케이.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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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오메 우리 설아 우리 설아까지 물들어 버렸네. 설아야 크게 얘기해. 돈 좀 줘봐요 그러고. 아이고 집구석 다 털었네 이거. 뭐시여 또? 가을이는 안 줘요? 나 줘요? 언니 나 2만원 주래. 봐봐 난 가만히 있어서 이리와 언니 나 2만원 주라고 하잖아. 나 분명히 주라고 했는데 가을이 2만원 줘요? 와요? 언니 2만 나 주래. 응 봐봐 나를 주래잖아. 이리와 어디서 삥 치려고요? 아니 가만있어 봐. 너네는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나 돈 안 받았어요. 하나 더 줘야지. 언니는 2만원 주고 난 만원 줘요? 누구 줘요? 아 얘? 넌 한 번도 없이 돈 받냐? 우리 식구는 한 번도 넌 없어 보인가 봐. 얘가 말려가지고 살 좀 쪄라. 아 도련님 노래 하나 하고 섹스폰 한번 무대도 불어보도록 하자. 맨날 본다 했고 안 불어서 거짓말 쳐가지고. 둘이 사귀냐? 사겨요? 아, 못 사겨요? 잘 생각해서 연이가 올해 95이요 95 내가 80서 그러니까 사귀면 안 돼. 이거 다 성형한 거예요 옆으로 갖고. 아이고 뭘 모르는구만. 얼굴만 멀쩡하니 여기 다 썩었어. 95 아 그래 사귀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구만. 2% 부정한 사기 잘 사귀어보시죠. 우리 언니가 짬 3% 부정하고 2% 부정 딱 맞네. 나처럼 그냥 혼자 살아 속 편하게 누구 있을 필요 없어. 굳이 있어봐야 아주 귀찮어 달고 다니면. 혼자 사는게 제일 속 편합니다. 우리 여성분 혹시 이 중에서 일어나고 싶으시면 손들어봐요.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이혼시켜줄게. 아이고 거기는 언니가 이혼하고 싶었어 생긴걸 보니까. 나도 못생기지만 참말 못생겼네. 어디 두꺼비처럼 생겨갖고 나 그러고 있네. 거기는 이혼 안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약인 것 같소. 문자가 한 소리에요, 오라버니. 예. 오라버니! 문자가 한 소리에요, 화내시면 안 돼요. 예. 이따 만나요. 그리고 이따 만나요. 잘 됐어요? 내가 눈이 있어요. 이래도. 거지기도 내가 눈이 엄청 높아. 저 뒤에 세계신도 안 보이시긴 했지만,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저 중에서 하나 고를 거야. 대신 돈 많고 명 짧은 사람은 손 들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 크고. 자, 도련님 노래 갑시다. 하고 섹스폰 그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약속했던 대로 섹스폰을 무척 잘 부르지 못합니다. 연습에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약속한 대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불기 쉬운 걸로 여자 일생하고 저기 하나 가자. 번지 없는 주방하고.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면 하지요. 네, 제가 연습할 시간이 없었고 자꾸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고 엉뚱한 박자 보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앞에 잘하는. 네? 저 부르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뭐 이제 뭐 또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신청하세요. 오라버니요. 오라버니. 네. 예, 오라버니 10km에서 예, 세 개 땡겨서 오라버니 가보도록 합시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말했구만. 오라버니하고 해드릴게요. 오케이. 예. 돈 세우지 말고 그 쪼딱쪼딱 주머니 다 들어봤잖아요. 네? 괜찮아요. 돈 버는데 발 아픈 게 뭔 소리 있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자, 가자, 오라버니. 10km에서 한 3개 땡겨서 갑시다. 알았어요. 네, 빨리빨리 가야지. 늘게 터지면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박근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리학경님.
갖고 가서 요구하지 말고 연마 찾으시면 돼. 3,000원짜리 연 하나. 예. 제가 노래 추가로 갈게요. 가지마 진성 씨 노래 가자. 지금 마음이 흔들려
거기서 뭐라고 놀래요, 언니. 그냥 술 조용히 드시면 되는데. 맛있겠다. 나도 옆에서 저거 파전에 동동주 먹어야지. 얼른 시켜요. 해바라기꺼. 해바라기꺼 해드려요? 알겠어요. 예? 어디요? 보고 싶은 여인. 보고 싶은 여인아. 보고 싶은 여인아 하고 해바라기꺼 저기 언니들 시킨 거 한철씨의 보고 싶은 여인아. 갑시다. 한철씨 보고 싶은 여인아. 진석인가? 아
잘한다 잘해. 가수 아니고 박선이가 이런 경우 잘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너무너무 잘하죠. 아이고 해바라기꽃 시키놓고 듣지도 않고 떠들고 술이나 먹고 앉아있으니 내가 뭐를 했는가 모르고 내 제정신이 아니네. 자 또 시키세요. 오늘 끝날 때까지 해드릴게요. 내일을 위해서 꽃잎사랑이요? 그게 누구 노래예요? 최석준 노래? 내가 그거 안 노래요? 처음에 가사 뭐예요? 꽃잎사랑인데? 아 그래요. 시끄러워. 찌그러져. 아, 느끼해가지고 덕진이 너무 잘생겨갖고 느끼해. 그냥 눈빛 자체가 누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느끼 죽었어 아주. 사랑해. 갑시다. 내가 모르는 노래만 하다가 첫 소절만 하다가 말하면 되지. 박수. 딱히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찾는데 한참 걸려. 조금만 가자니까. 아 큐! 중간에 막 다 틀리네 박음정이. 이 정도 부르면 잘 부른겨. 거지가 뭐 흘렀어요? 가다가 돈이 흘르면 되는데 다른 거 흘리지 마시고.
우리 엄마는 저 내가 무슨 말 말하면 웃기신가 봐. 네? 뭐라고요? 어찌 충청도에서 괜찮아요. 그래요. 뭐 내리면 뭐 못 들려. 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면 시키세요. 네, 그 여자의 마스카라 한번 가도록 합시다. 그 여자의 마스. 이쪽으로 와서 앉아요. 안 팔아요. 지금 저랑 놀다가 가시면 돼요. 집에. 네, 오늘은 다 팔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팔 겁니다. 네, 제가 팔면 진짜 이제 음메 염소가 생기네. 그러니까 얼른 앉으셔. 앉아서 박수 치고 놀다 가셔. 네. 가자, 그 여자의 마스카라. 좋다! 마지막으로 꽃길하고 갈 테니까 주소랑 빨리빨리 한꺼번에 주시오. 난 들어갈 것이게. 이제 협박해야지. 나 이제 하나만 하고 갈라요. 죽겠네. 내가 몇 시간 동안 하고. 예? 예? 아, 근데 교양 있게 가야 쓰겠다. 그냥 하나만 하고 들어갈 거니까 줄라고 주고 말란 마시오. 뭐라고 그냥 언제 오셔갖고 그렇게 나를 그냥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꽃길, 예. 하나 하고, 우리 이제 저 시간 엄청 오래 했습니다. 지금 두 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예. 목을 또 아껴야 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저 다음에 이제 덕질이 품바.
그런 걸 퉁바라해가지고 아주 잘합니다. 노래가 남진, 나오나 목소리가 똑같아요. 진짜 노래 너무 잘합니다. 매력적이고 보이스가 아주 좋은 품만이 나오시니까 덕지 품만이와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꽃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꽃길 갑시다. 차렷.